가끔씩 연예인들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참 타고난 사주팔자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바늘문보다 통과하기 어렵다는 선택받은 탑스타들의 인생. 이 운명들 안에서 신기하게 그들은 서로 매번 얽혀있습니다. 최민수와 나훈아, 이은주의 장례식, 그리고 또 다른 그녀. 여러분들은 상상이나 하셨을까요? 저는 나훈아가 좋습니다.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는 그냥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나훈아의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나훈아와 상당히 비슷한 기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최민수죠. 우린 보통 그를 떠올리면 상남자, 예술인, 허세, 기행, 뭐 이런 평범하지 않은 단어들 속에서 그 어디에도 평생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시그니처이자 오랫동안 사랑받는 최민수만의 매력이죠. 그런데 인간은 모두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누구도 구속 과 제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무난한 인물로 보이기 위해 항상 튀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최민수의 영혼을 통해 대중은 대리만족을 하면서도 반대로 그를 때로는 비웃으며 제정신이 아닌 기인 취급을 하죠. 오늘은 최민수를 자유로운 영혼으로 만들었던 그 응어리와 더불어 탑스타들 간의 복잡한 인연, 고 이은주의 장례식이라 나아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영상을 시작합니다. 최민수, 그는 1962년생으로서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한때 파주에서 유년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가히 로얄 패밀리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버지 최무룡은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며 흥행 가도를 달렸던 대스타로서 당대에는 지금의 최민수보다 훨씬 존재감이 컸던 전 국민이 사랑한 배우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에 대한 최민수의 매너와 배려심, 이건 아버지 최무룡에게 그대로 물려받은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원로 배우 엄앵란의 회고에 따르면 최무룡은 상당히 신사적이고 매너가 좋았다고 합니다. 최무룡은 여배우 동료와 길을 가다가 간혹 진흙탕이 보일 때면 겉옷을 그 위에 덮어 여배우가 밟고 지나가도록 배려해주는 신사였을 정도니까요. 거 그냥 뛰어와서 좀 건너. 자신의 남편 신성일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농담도 함께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인 강유실 역시 당대 인기 여배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아가 그의 외조부는 북한 최초의 영화감독이자 무성영화 시기의 배우였고, 외할머니 역시 눈물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인기 있는 여배우로 유명하죠. 이렇게 3대에 걸쳐 연기자가 나올 정도로 정통성 있는 배우 집안에서 태어난 그였기에 유복하고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으리라 많은 대중들은 이렇게 지레짐작하지만, 그의 가정사는 너무나 복잡하고 평범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 역시 최민수와 비슷한 가정사를 겪었기에 그의 인생에 대한 사고관에 많이 공감이 갑니다. 때문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평가하기에 책임감과 자제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애낳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주는 상처와 트라우마는 한 인간의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최민수가 2살 무렵에 그의 부모는 이혼을 하며 갈라섰습니다. 연예인으로서는 첫 간통 혐의로 구속되었던 아버지 최무룡은 당시 탑스타였던 김지미와의 불륜으로 세간을 들썩이게 만들었죠. 부모님이 이혼한 후 2살의 최민수는 이모 및 아버지와 김지미 밑에서 잠시 양육되었다가 대부분 할머니와 같이 지내게 됩니다. 한 방송에서 최민수는 당시의 외로운 성장 환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기 힘들었다. 어머니의 경우는 고2가 돼서야 처음 뵈었다. 아버지의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딱 명절 때만 만났었다. 그것도 어른들 손에 이끌려서 그저 인사하러 가는 정도였고, 당시 나에겐 아버지의 느낌보다는 그냥 데스타라는 느낌이었다. 그 후 나이를 먹으면서도 아버지 나름의 새로운 가정이 있었기에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었다. 그리고 나는 어릴 적부터 몸이 상당히 병약했다. 부정맥을 앓았기에 멀쩡히 서 있다가도 갑작스럽게 눈이 풀리면서 픽픽 쓰러졌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이것 때문에 시한부 선고까지 받을 만큼 죽음에 떨어야 했다. 그러나 우연히 어느 날 죽음은 흔한 것이며 이렇게 아픈 만큼 나의 내일은 더 새로워지기에 하나의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는 인생을 진지하게 철학하였기에 원망과 통한의 마음에서 벗어나 그 스스로를 놓아주며 자유를 찾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하루하루를 원망이 아닌 행복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그때부터 최민수는 자신의 마음을 오직 그만이 존재하는 좁은 공간이 아니라 자신을 상처준 사람들까지 염려하는 넓은 마음으로 만드는 이치를 배웠기에 아무리 큰 문제를 맞닥뜨려도 그는 쉽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부재했던 아버지를 용서하며 가까워지려 노력했기에 자신의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토지 문제로 구속된 아버지를 위해서 결백을 적극 주장하며 석방될 때까지 결혼식을 미루려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부친의 만류로 인해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아버지 없이 진행한 그 결혼식에서 최민수는 가슴 깊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또한 17살에 처음 본 친모 강유실을 부인인 강준과 함께 모시며 뒷바라지까지 했고요. 많은 이들이 최민수는 허황된 말을 자주 하는 가짜 도인이자 철학가다 이렇게들 많이 평가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와 같은 가정환경이라면 최민수처럼 원망의 대상들을 품어줄 수 있냐고 말이죠. 최민수와 비슷한 가정사를 겪었던 저
역시 30대 중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제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를 생각할 때면 원망과 의식적인 용서를 아직도 수차례 반복합니다. 저는 가끔씩 법륜스님의 증문즉설을 보곤 하는데 50대 분들조차 이미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원망과 상처를 얘기하고 있으니 말 다한 거죠. 금은수저들처럼 부모에게 뭐라도 받을 게 있어 현실과 타협하는 용서를 제외하고는 이만큼 못난 부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건 선택권이 없는 자식에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자는 부모로 인해 마음이 괴롭다면 그냥 인연을 끊어도 된다고 말하지만 그 역시 천륜을 직접 끊으며 스스로 고아가 되는 행위이기에 후련함보다는 새로운 상처와 새로운 비해의 스토리가 다시 시작될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부모를 보고 있자면 원망이 되고 인연을 끊자니 진짜 고아가 될 것 같은 악순환. 그래서 저는 넓은 마음을 통해 이 악순환을 벗어난 최민수를 동경합니다. 용서라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했던 최민수에게 한 기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친부모야 그렇다 치고 아버지의 불륜녀 김지민님이 원망스럽지 않나요? 그에 대해 최민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나마 나를 키워줬다. 때문에 그녀 역시 내 어머니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그녀를 사랑하고 시간이 날 때면 종종 찾아뵙곤 한다. 그가 이렇게 어머니로 받아들인 김지민은 아버지 최무령과 이혼을 하고 나훈아와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지민과 나훈아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최민수는 나훈아를 새 아버지 대우를 하며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았을까란 추측도 해봅니다. 나훈아 역시 김지민과 이혼 당시 여자는 돈 없으면 살기 힘들다며 그의 재산을 전부 넘길 정도로 넓은 마음을 가졌던 인물이니 최민수를 많이 아껴주며 새로운 인연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졌을 테죠. 거짓된 노인 폭행 사건으로 국민 페르나 소리를 억울하게 들었지만 그저 혼자서 다 안고 묵묵히 산에 들어갔던 최민수의 그 심정을 김현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명예까지 포기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던 나훈아가 아마 가장 잘 헤아리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짐작도 해봅니다. 최민수는 아끼던 후배인 고 이윤주의 사망 소식과 관련해 왜 장례식에 가지 않았냐는 공격적인 질문을 이렇게 답변합니다. 대체 무엇이 우선이냐?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떠나간 고인을 위해 추모하는 마음이 우선인가? 나는 이윤주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날 밤 내 방에서 하루 종일 기도를 올렸다. 나는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사람들 앞에서 울음을 참기 위해 어금니까지 금이 갈 정도로 이를 악무며 눈물을 참아냈었다. 배우라는 업보를 선택했기에 내 눈물은 필연적으로 치장되기 때문이다. 나는 은주의 죽음을 순수하게 홀로 고요히 슬퍼하며 기리고 싶었고 장례식에서 내비치는 나의 슬픔을 매스컴이 이용하는 게 싫었을 뿐이다. 이토록 최민수는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철학과 주관대로 인생을 사는 인물 같습니다. 그리고 애정결핍에 외로운 인생을 보듬어주는 부인 강주은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58의 최민수, 곧 환갑을 앞둔 나이지만 그는 참 멋있게 늙었습니다. 생각이 젊으니 자연스러운 결과겠죠. 행복을 위한 최민수만의 쿨한 인생 방식과 넓은 마음씨는 아직까지 좁은 마음을 지녀 작은 문제로도 괴로워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이지 않을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